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안에 안에서 이 스코프 뭔데? 사정거리 들어나? 사정거리. 아 주발라! 기다려. 싸워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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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내가 빨리 와. 아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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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알았어 알았어. 아 한번 좀 맞아봐 이거. 이게 그건가 이게? 우리 그 추억의 그거였나? 이거 맞네. 맞아 맞아 맞아. 아씨. 이성부서. 아 닥쳐. 어디 갔어? 야 올라와. 어. 어디요? 어디요? 어디? 아 뭐야? 어디 간 거야? 아 뭐해? 아 형님 너무 스코프 사기치고 썼잖아. 아이템 주는 줄 알았는데. 아니 무기 전화하자면서. 아 안으로 들어. 안으로 들어와. 야, 안으로 들어갈게. 아 뒤졌다. 안으로 들어와. 아. 야 들어간다고 뭐? 아 형 일로 와. 아. 들어와. 잠깐만. 응 들어와. 응 들어와. 응 들어와. 아아 아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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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2층에 고쪽 앞서 있어. 쉬워. 응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니 쓰레기 아니야. 응 안가. 응 안가. 어, 쓰레기 봐라 이거. 어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어 어우 아이씨 때려봐 때려봐. 응 때려봐. 응 때려. 어 응 응 때려봐 이 개새끼야. 아 쇼발. 아씨 잠깐만. 아우 아 쉬어봐. 좋아. 그럼 때려봐. 그렇지. 오케이. 네 무기 가져갈게. 차 일로와. 어 차 일로와. 응 차 따라와. 응 차 못해. 왜 이렇게 못하냐? 뭐 저기 왜 너? 어 개조법이네 진짜. 아 솔직히 이길 수 있었지만 봐준 거다. 뭐 무기 전하자고? 응 꺼져 이제 안 해. 응. 꺼져 이제 나가. 고생해서 한번 어필해. 형족 방송 오세요. 지금 오시면은 모든 게 옛날 일 썰 풉니다. 닥쳐 개.. 아 아닙니다. 저도 옛날 썰을 풀자면 아 제가 일단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형한테. 아, 형님 네? 제가 진짜 옛날 썰 하나 풀어도 돼요? 뭐요? 아 잠깐만요 소리 줄입시다. 죄송하죠. 아 제가 옛날 그 인간 쓰레기 시절 한번 풀어도 됩니까? 훈훈한 거 합시다. 훈훈한 거 인스 박민수 시절.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. 저희 인성을 자 인간 쓰레기 시절 진짜 극악무도합니다 여러분들. 극악무도한 인간 쓰레기 시절 이건 100이면 100 다 형을 질타할 겁니다. 심지어 형 방송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레아 인간 쓰레기 시절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나 하면 약간 형 예능도 좀 있어요. 해보시라고요. 그, 아니 그때 일을 반성하시나요? 예. 아 그럼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. 예. 그러면 당신 얘기 하나 해도 돼요? 예 뭔데요? 당신이 요즘 예. 예? 옛날에 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에 대한 그런 건망증이라고 해야 되나? 정말 심하다는 걸 제가 하나 썰로 하나 풀어도 되나요? 아 알죠. 그거 일부러 냅둔 거예요. 뭘요? 그거 돈 갚는다는 거. 예? 아 저는 다 사준다고 해놓고 갚는다는 거 다 내쫓습니다. 대표적인 거. 어 뱅키도 그렇고. 어? 아 멍청한 거 아니었어요? 아 저 훈훈한 거였는데요?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. 아니 제가 모니터를 50만원짜리 사고 싶어가지고 별풍선을 뺐어요. 근데 그게 목요일날 들어와가지고
근데 그때 그 주에 마침에 얘가 한 월요일인가? 광주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야 돈 좀 있냐? 야 형이 이거 샀는데 일단 환전을 했는데 내가 돈 꼭 줄 테니까 이거 네가 먼저 입금을 해줘 해갖고 알았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은행을 같이 가가지고 입금을 했어요. 갖고 아, 알았어. 내가 돈을 줄게. 근데 얘가 이제 한 이틀 뒤인가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갔어요. 예.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저 이제 모니터가 왔죠. 예. 돈도 들어왔고.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쓸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50만원에서 좀 얼마 썼어요. 예. 갖고 아 돈 이제 다음에 빼가지고 이제 갚아야겠다. 근데 이제 사람이랑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그냥 냅둬볼까? 냅둬봤어요. 쓰레기. 그래갖고 한 8개월이 지났어요. 근데 그동안에 저한테 무슨 뭐 돈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길래 와 이 새끼가 설마 선물을 주는 건가 하고 있었죠. 근데 얘가 이제 다시 왔어요. 다시 왔는데 제 방에 딱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갖고 형 모니터 샀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순간 아 이 새끼가 지금 돈을 갚으라고 나를 떠보는 건가? 했죠. 갖고 어? 모니터 샀지? 하니까 와 이거 얼마 줬는데? 이러는 거예요. 이 새끼가 멍청한 건가 아니면 나를 떠보는 건가 아니면 돈을 갚으라고 눈치를 주는 건가 해갖고 이거 50만원 뱅큐 있잖아 갖고 와 이렇게 비싼 거 샀어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지가 직접 은행에 50만원 입금하러 간 놈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갖고 내 말을 했죠. 야 이거 네가 사줬다니까. 내가 언제 사줘? 아니 내가 50만원짜리를 뭐하러 사주냐고 이러는 거예요. 갖고 이제 말을 했죠. 아 그때 기억 안 나니? 8개월 전에 네가 먼저 입금을 해줘. 형이 돈 주긴 했잖아. 근데 형이 돈을 안 줬잖아니까. 어? 이거 쓰레기네? 하고 끝났어요. 아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. 빨리 돈 안 갚, 돈 갚나 안 갚나 형이 어떤 반응을 하나하나 이게 제가 한번 떠본 겁니다. 아니 그때는 너무 리얼해서 진짜 몰랐어요. 앉자마자 어? 형 모니터 바꿨어? 아니야 진짜 봐준 거죠. 근데 그래서 돈 언제 갚으려고요? 에? 에? 아 그래서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? 아직도 안 갚잖아요. 아니 아까는 뭐 훈훈하게 한다면서. 아 근데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. 네? 한번 살려줘요 그냥. 아니 말씀하셨잖아요. 본인이 말 꺼냈으면 여기서 딱 갚으려고 말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지금 카톡 아 뭐야 스카이프 프로필도 지금 별풍선 많이 아까 저한테 막 별풍선 얘기하시는데 에? 힘듭니다.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스카이프 프로필 사진은 만족한 느낌인데요? 아닙니다. 예? 뭔 소리예요? 예? 아 이거 실패했다. 이거 양금은 뿌옇뿌. 아 이게 진짜 조심하십시오. 아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옛날 얘기 하나 합시다. 아 싫습니다. 자 여러분들 그.